60초가 채 안 됐는데 제 예상보다는 증상이 좀 심한 편이시네요.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. 미리 건네받은 정보가 확실치 않아서요. 좀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확인이 필요했습니다. 룸에 있을 땐 늘 출구와 가까운 쪽에 앉아 있어야 되고 출장 땐 역마다 정차하는 기차를 타야 되며 평소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계단으로만 이동하신다고요. 정말 최면으로 고칠 수 있는 겁니까? 일단 해보죠. 둘째 형님 치료 잘 받고 가셨냐? 네. 소음 제로에 남의 시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볼수록 진료실로 이만한 것이 없는 것 같다. 이제 다시 시내 나가봤자 답답하기만 할 거다. 차라리 갑갑한 게 낫지 해준 게 뭐 있다고 또 유세는. 벽도 안 만들어줘가지고 한겨울은 얼어 죽겠더만. 뭔 클리닉에 이렇게 금지가 많냐? 상담받으러 왔다가 스트레스만 더 받고 가겠네. 싫으면 그냥 오질 마세요. 너 맨날 의사한테 환자는 다 똑같다고 떠드면서 내가 깡패를 없느니 무시하지, 그지? 내가 또 언제... 그런가 보지? 뭐 임마? 그런가 보지? 이모, 나 이제 잠깐 쉬러 갈 거니까 이제 그만 좀 가세요. 근데 자식이... 자꾸 이러면 나 여기서 짐도 일찍 뺄 거예요. 하나도 안 변했네. 2년 만인데. 오랜만이야, 이한 씨. 이런 데서 계속 먹고 자고 하는 거야?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? 돌아온다고 했잖아. 실은 나 상담 좀 받고 싶어서 왔어. 나 요즘 엉망이거든. 꼭 자기 처음 봤을 때처럼 연기까지 안 되더라. 사입이죠, 이딴 거. 최면은 내담자분의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치료효과가 극대화돼요. 내담자분의 무의식에서부터 거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. 혹시 나 누군 줄 알아요? 알 리가 없지. 혼자 있을 땐 기가 막히게 하다가도 오디션만 가면 혀꼬여 발음꼬여 좋은 배역 다 놓치는 이런 삼류배우를 누가 알겠어요. 왜 미친년인가 싶으시겠다. 나 이왕 온 김에 잠 조금만 자다가도 돼요? 잠을 푹 자본 지가 오래됐거든요. 돈 냈으니까 좀만 자다가도 되죠? 1시간 후에 간호사 들여보내겠습니다.
나 그쪽 아는데 TV에서 봤거든요. 그때 그쪽 목소리 너무 좋아서요. 최면 받는 것도 아닌데 막 내 눈이 감길 정도로 뭐 그랬다고요. 그런 거라면 다른 데로 가봐. 여긴 민간인은 안 받아. 특히 너 같은 유명인은 와서 좋을 데가 없는데 봐. 알잖아. 자기 아니면 안 돼. 그래서 온 거야. 넌 눈부시게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이별은 없어. 해보려 노력해봐도 좋을 리가 없잖아. ...좀 더 유니크하게 안 되냐? 그게 그렇게 안 돼? 아무만 그렇게 충창 따라하지 말고 곰이면 곰답게 앞발도 좀 어흥 들고 하트 종아리도 좀 빵빵 쏘고 신을 확 끌어잡게 좀 못하냐고. 그 달바가지는 얼굴에 아주 달라붙었냐? 당장 안 벗어! 아이. 죄송합니다. 너 지금 시위하냐? 아, 인턴 주제 지 혼자 회사를 다 짊어지고 가는지 생색에. 어, 그런 분이 회식을 어떻게 빠지시나 몰라. 그게 저한테 워낙 중요한 날이었어. 지금 너한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얘들이야, 얘들! 주식한 특별하는 이 시체 사이즈랑 아침, 점심, 저녁 메뉴 체크하는 거라고! 죄송합니다. 너 혹시 남친이랑 벌써 깨졌는데 혼자 쇼하는 거 아니냐? 그 사람 기자라서 취재하는데 방해될까봐 원래 문자로 하거든요. 바쁜 게 아니라 벌써 딴 여자 생긴 거겠지? 이런 건 제 사생활인데. 해산해! 빨리 회식이나 가게! 단체 의식이 없어. 하자고. 참아 말 못 실은 그 사람이 나를 다시 힘들게 해.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안에 마치 새겨진 것처럼 남은 너 내 기억들이 내 마음이. 그 사람이면 지금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요. 연구하러 왔어요. 또 한 번 제 일을 건드렸다가 그땐 각오해야 돼. 오늘이 500일인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?